과정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의 용의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총을 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을 덮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로 늘고 재산 피해도 56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당국의 안이한 위험 인식과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물주들은 앞으로 세입자에게 해당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유료 주차장 안전 강화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이달 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고 10월 1일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뉴욕시가 매달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캐시 호컬 주지사 또한 망명 신청자 수용을 위해 연방정부 관리 부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 배터리가 폭발해 사망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의 전우입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가정 내 총기 참사의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인 40대 남편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총을 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리노이주 맥켄리 카운티 검시국은 크리스탈 레이크시 5800 블럭 와일드 플럼 로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지난 9일 오전 4시쯤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 4명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고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가해 용의자인 44세 진 송 씨와 송 씨의 백인 부인 로렌 스미스 송,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73세 송창희 씨와 송유나 씨 등 4명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5명 모두가 일가족으로 가족 간 말다툼을 벌이다 진 송 씨가 가족 4명을 총격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부상자 여성 1명은 사건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숨진 용의자 진송 씨가 1997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일종의 보호관찰인 법원관리감독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 씨는 권총 판매업체의 소유주이며 부인 로렌 스미스 송 씨는 같은 회사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지점은 시카고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43마일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로 이 주택은 진송 씨와 송유나 씨가 공동 명의로 지난 2013년 6월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5명은 모두 사고 주택에서 수년째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매체에 이웃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차분한 일상을 나누며 살던 동네라며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 가까이로 증가했으며 재산 피해도 5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 참사로 기록된 가운데 이번 산불이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주 라하이나 카운티는 마우이 섬 등을 덮친 산불 6일째인 오늘 오후 현재 사망자가 최소 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주민들이 1,000명에 달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 파라다이스 마을에 산불이 번져 85명이 숨진 것이 근래 최악의 피해 사례였습니다. 하와이로 국한해도 이번 산불은 1960년 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를 뛰어넘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당국은 라하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구조와 사체 수습을 개시했습니다. 전소된 집터마다 수색대가 다녀간 곳에는 주황색 X 표시가 사람이 숨진 흔적이 있으면 유해를 뜻하는 HR 글자가 남겨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존 펠레티의 마우이 카운티 경찰국장은 희생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투입된 탐지견들이 대상 지역의 3% 정도에서만 수색을 진행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땅 밑에서 나무 뿌리가 여전히 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이 총 2,170에이커에 이르며 주택 등 건물 2,200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오이섬 화재 발생 이후 사이렌이 제대로 울리지 않는 등 부실 대응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산불 예방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지난해 지진과 쓰나미, 화산 등 다른 자연재해 위험에 비해 산불의 위험을 저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지 당국의 안이한 위험 인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산불 예방 노력을 다룬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당국이 산불 위험 증가와 강풍에 의한 피해 확대 가능성을 일찌감치 인지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에 피해가 가장 큰 라하이나 지역이 마우에서 화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지적을 담은 민간기구 하와이 산불 관리 조직의 2014년 보고서를 소개하며 당국의 대비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건물 소유주들은 앞으로 세입자에게 해당 지역구 소속 선출직 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욕시 내 유류 주차장의 안전점검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건물주들이 해당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의 연락처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건물주들을 상대로 세입자에게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니퍼 구티에레즈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세입자들에게 건물 주소지 소속 지역구 연방의원뿐 아니라 주의회 및 시의회 의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작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구 정치인은 물론 뉴욕시장, 감사원장, 공익공무원, 보로장 정보도 의무 제공 범위에 포함되며 이 같은 정보는 건물주가 세입자와 임대 계약 시 영어 또는 세입자 요청으로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언어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지난 4월 발생한 맨해튼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유료 주차장 안전 강화 조례안 역시 발의했습니다. 이는 유료 주차장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점검 강화 및 구조적 결함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8년부터 4년마다 주차장 구조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규정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후속으로 매 4년이 아닌 2년 단위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건물 수용 가능 무게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무게한도 초과 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건물 관리에 있어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고 10월 1일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US 뉴스의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8월 31일로 종료되며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고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습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조사업체 크레딧 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 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 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소득에 따라 연방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입니다. 유틸리티 요금 및 구독 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매달 약 2,500명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하고 있는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캐티 호크 뉴욕 주사까지 가세해 뉴욕 망명 신청자를 위해 연방정부 관리 부지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남부에서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도착하는 망명 신청자는 매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필요한 시 예산이 2년 후에는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망명 신청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금 및 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에 적극 대응 및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통해 연방정부 관리 부지를 망명 신청자 수용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이민자 수용을 위해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네필드 부지 사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비행장으로 쓰였던 플로이드 베네필드는 1,300에이커에 달하는 대형 부지입니다. 망명 신청자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망명 신청자 임시보호소인 선셋파크 레크레이션 센터 앞에서는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이민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환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퀸즈 빌리지 등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에는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9만 8,5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해 일주일 평균 2,500명, 한 달에 1만 명 규모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하고 있는 상태로 뉴욕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전기 배터리 폭발 화재로 인해 올 들어 약 7개월 동안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는 전기 배터리 안전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뉴욕시는 늘 교통과 주차난으로 거리가 혼잡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길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사용되는 전기자전거는 약 6만 5천 대로 집계되고 있지만 전기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망자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뉴욕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퀸즈 101 에비뉴 건물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전기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93세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성은 뉴욕시 소방국의 구조 도움을 받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 들어서만 100건 이상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개월간 1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사망자 6명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 및 척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안전표준을 지키지 않은 중국산 값싼 배터리가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뉴욕주 의회는 비인증 배터리 및 모빌리티 제품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시전역 모든 아파트에 리튬 배터리 과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성 게시물을 내년 4월까지 게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은퇴자협회는 2021년 기준 메디케어 파트 D 지출액 상위 25개 브랜드 의약품의 시장 출시 후 인상률은 평균 22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출시된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는 정가가 739% 올랐고 2002년 시장에 나온 안약 레스타시스는 가격이 330% 올랐습니다. 협회는 25개 의약품 중 24개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가격이 올랐고 시장에 출시된 기간이 길수록 인상률이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월 평균 4개에서 5개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들의 경우 약값 상승으로 인해 비용 분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인 5명 중 1명은 처방약 비용 절약을 위해 복용을 건너뛰거나 약을 구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5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 수는 49,44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5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자의 절반 이상은 총기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중 총기를 사용한 이는 1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살자를 연령대로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발표한 인종별 영재반 등록 현황에 따르면 뉴저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시안 학생 13만 6,466명 가운데 14.6%가 각 학군이 운영하는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아시안 학생의 등록률은 타인종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백인 학생의 영재 프로그램 등록률은 9.9%, 히스패닉 5.9%, 흑인 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안과 백인 학생이 영재반 참가 학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인종적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교육위원회는 재능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영재반에 더 많이 등록해야 한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불가피하게 연기했던 걷기 축제 행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저지주 구 오버팩 공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걷기 축제 행사는 한인 시니어들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2년째로 지난해와 같이 걷기 대회와 함께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종합병원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한인 시니어 단체들의 각종 음악과 댄스 공연 등이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는 뉴저지 한인 의료정보센터가 주관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